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로 더 유명한 원작 파이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이안 감독이 제작을 했고요.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죠. 영화는 화려한 뭐 3D 영상미나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이안 감독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 영화도 상당히 잘 만들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원작 소설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파이 이야기는 캐나다의 소설가 얀 마테리 쓴 소설이고요. 2002년에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 작가정신에서 권경희님께서 이제 번역하신 번역본이 출간이 됐네요. 파이 이야기의 간략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파이의 가족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일본의 화물선에 몸을 싣고 가족들과 이제 동물들이 다 같이 캐나다로 가던 도중에 어떤 사고로 파이는 이제 동물들과 함께 구명정을 타고 태평양에 표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소년의 표류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파이 이야기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신과 자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실과 허구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죠. 이 책의 작가 얀 마텔은 63년 스페인에서 캐나다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 각지에서 유년기를 보내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 이란과 터키, 인도를 여행하면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후 27살 무렵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93년에 데뷔해서 2001년 파이 이야기로 이제 스타가 되죠. 소설 운명의 반은 작가의 몫이고 반은 독자의 몫이다. 독자가 소설을 읽음으로써 작품은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된다. 그러면은 좀 더 이 책의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캐나다의 젊은 작가는 자신의 소설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서 인도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여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인도 남부로 가는데요. 작은 마을에서 그는 한 기묘한 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을 믿게 될 거라며 토론토에 있는 파텔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를 만난 작가는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피신 물라토 파텔. 소년의 이름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수영장 피신의 이름을 따 지었습니다. 마드라스에서 커다란 호텔을 운영하던 피신의 아버지는 동물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자유로운 동물원에서 거침없이 뛰놀던 피신은 자연과 신에 관심이 많았죠. 피신 물라토 파텔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피신은 시크교도의 이름 같기도 하고 소변을 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신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굉장히 콤플렉스였는데요. 발음의 작은 실수로 피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에 이 별명에 벗어나고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칠판으로 나가 내 이름은 피싱 몰리토 파텔입니다 라고 적고 아래 수학기호 파이와 함께 간단히 부르면 파이 파텔이라고 적습니다. 파이의 무신론자인 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에 많은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너만 할 때 소아마비로 누워 살았지. 매일 내 자신에게 물었단다. 신은 어딨지? 신은 어딨어? 신은 어딨을까? 파이는 대다수의 인도인이 그렇듯 어려서 힌두 신의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우연히 기독교를 마주하게 되고요. 이슬람교도 믿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파이가 다양한 종교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는 어른들에 의해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파이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파이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답합니다. 간디께서는 모든 종교는 진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을 사랑하고 싶을 뿐이에요. 파이의 가족은 점점 줄어가는 국가의 지원에 동물원 운영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해요. 파이는 동물원이 망하는 것도 캐나다인이 되는 것도 싫었지만 가족의 손에 이끌려 일본인 화물선 침춘호에 탑승하게 됩니다. 캐나다로 판매되는 몇몇 동물들과 함께 파이는 캐나다로 향해 출발을 하죠. 침춘호는 침몰합니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깬 파이는 갑판으로 나가 폭포 속에 있는 배를 확인합니다.
그러던 와중 배가 기울어지며 괴성을 지릅니다. 파이는 선원들을 찾아 무슨 일인지 묻지만 중국인 선원들은 자기네들끼리 중국어로 이야기하더니 파이를 배바 구명정으로 던집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정신없던 와중에 파이는 12m 아래 구명정에 기적적으로 탑승을 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구명정에서 그는 좋아하던 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바다에서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엉겁결에 호루라기를 불어 호랑이를 구조하게 되죠. 태평양에 표류하게 된 파이는 호랑이에게 배를 내주고 자신은 방수포 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구명보트에는 다리가 부러진 얼룩말, 그리고 수컷 하이에나 한 마리, 벵갈 호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기묘한 여행의 시작은 부유물을 타고 나타난 오랑우탄이 배에 탑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친 얼룩말을 하이에나는 산 채로 잡아먹습니다. 하이에나에서 나온 피가 바다로 새나가면서 구명정은 상어대로 둘러싸이게 되고 오랑우탄과 하이에나는 서로 싸우기 직전입니다. 다음날 얼룩말은 완전히 죽고 하이에나는 오랑우탄을 공격합니다. 오랑우탄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하이에나에 적이 되지 못하죠. 오랑우탄이 하이에나에게 물려 죽는 모습을 보며 파이는 이제 곧 자신의 차례가 다가왔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하이에나를 위협하면서 비상식량을 얻어 다시 방수포 위로 피신합니다. 어느 날 밤 배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된 파이는 가슴속 한켠에 올라오는 삶의 의지를 발견하고 살아남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는 비상물품을 활용하여 구명정 뒤에 있는 작은 뗏목을 하나 만들기로 합니다. 한창 노아 구명조끼를 이용해 뗏목을 만드는데 하이에나가 파이를 공격합니다. 그 순간 가만히 있던 리처드 파커가 하이에나에게 다가가 하이에나를 물어 죽입니다. 허술하게 만든 뗏목 위에서 호랑이가 죽기만을 기다리던 파이는 뗏목 위에서 생활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를 길들여 공존하고자 하죠. 표류 도중 다시 폭풍우를 만나 죽기 직전까지 몰리지만 해조류로 이루어진 미어캣이 사는 이제 기묘한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파이와 리처드 파커 그들은 낮에 섬이 주는 풍족함을 즐깁니다. 그러나 그 섬은 밤이면 산성을 띠는 호수를 가진 좀 위험한 섬입니다. 섬의 위험성을 깨닫고 파이는 배로 돌아가 다시 표류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간 흘러 멕시코의 한 해변에 도착한 파이와 리처드 파커 드디어 227일간의 표류가 끝났습니다. 리처드 파커는 파이가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밀림으로 사라집니다. 시간이 흘러 파이는 성인이 되고 그에게 침춤 후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영사관에서 두 일본인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조사원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조사원들은 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파이를 믿지 않습니다. 동물이 나오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는 조사원들에게 파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구명정에는 어머니와 파이 그리고 프랑스인 요리사 대만인 선원이 함께 탔는데요. 대만인 선원은 탈출 도중에 다리가 부러져 괴사하고 있었고 프랑스인 요리사는 파이의 어머니에게 다리를 잘라 괴사를 막아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결국 대만인 선원의 다리는 잘리게 되고 파이는 그걸 들고 배 밖으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프랑스인 요리사는 파이를 나무라며 미끼로 쓰려고 버린 일인데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고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분노하며 프랑스인 요리사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끼로 쓰기 위해 다리를 잘랐냐고 추궁합니다. 대만인 선원은 목숨을 잃게 되고 프랑스인 요리사는 그를 토막내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햇볕에 말립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프랑스인 요리사가 청년이 토막난 조각을 먹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와 싸우게 됩니다. 프랑스 요리사는 파이의 어머니를 살해하죠. 어머니는 목숨을 잃게 되고 파이는 요리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파이는 프랑스 요리사의 시신을 먹으며 버텼다고 진술합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일본인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배의 침몰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묻고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떠날 채비를 합니다. 파이는 그들에게 묻죠. 어느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나요?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오랑우탄은 어머니고 하이에나는 프랑스 요리사,
얼룩말은 대만 선원, 호랑이는 파이 자신을 뜻합니다. 동물 버전의 이야기와 인간 버전의 이야기, 두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가 실제인지는 사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동물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 이야기는 수많은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가 어린 시절에는 종교에 대한 내적 갈등이죠. 다양한 종교가 서로 대립되는 과정에서 파이는 모든 종교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태평양으로 떠나서는 자연과 인간, 이성과 본능, 절망과 공포, 삶과 죽음의 갈등이 어우러지면서 파이의 표류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 신의 위대함, 삶의 즐거움이 표현되고 인간의 죽음이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지를 이 소설에서 보여줍니다. 파이가 227일 동안 버틴 원동력은 살고자 하는 의지와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프 오브 파이, 그러니까 파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게 각자의 뭐 해석에 따라서 소설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고,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종교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은 사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 나와라, 절에 나와라,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종교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이죠. 네. 여러분들도 이 책은 꼭 영화가 됐던 간에, 책이 됐던 간에 꼭 추천을 드려요. 안 보셨다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내용도 너무 훌륭한 그런 책이자 소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리뷰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